지금 거신 전환은 전 세계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4위에 단숨에 오르며 초기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두 주인공 작품 실적을 같이 보시죠. 우선 최수빈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패뷸러스는 전 세계 누적 4,610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9위 바니반 최고 시청률 2.4%, 8위 발칙하게 고고 4.3%, 7위 로봇이 아니야 4.5%, 6위 지금 거신 전화는 5.5%, 5위 최강 배달꾼 7.7%, 넷플릭스 880만 시간, 4위 여우각 시별 9.7%, 3위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14.4%, 2위 구름이 그린 달빛 23.3%, 1위 파랑새의 집 27.5%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새콤달콤은 전 세계 누적 200만 시간을 기록합니다. 3위 그대 이름은 장미 9만 명, 2위 로봇 소리 48만 명, 1위 하이제킹 177만 명입니다. 다음은 유연석 배우의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은 전 세계 누적 1억 3,035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10위 사랑에 의해 3.6%, 넷플릭스 1억 3,190만 시간, 9위 운수 오진날 4.1%, 8위 지금 거신 전화는 5.5%, 7위 맨도롱 또또 8.8%, 6위 응답하라 1994 10.4%, 5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2 14.1%, 넷플릭스 8천만 시간, 4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14.1%, 넷플릭스 8,460만 시간, 3위 미스터 션샤인 18.1%, 넷플릭스 8,110만 시간, 2위 국가의 서 19.5%, 1위 낭만 닥터, 김사부 27.6%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 5위 상의원 79만 명, 4위 전국 노래자랑 98만 명, 3위 제보자 176만 명, 2위 강철 B2 정상회담 178만 명, 1위 뷰티 인사이드 205만 명입니다. 유연석 배우와 최수빈 배우 모두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